소모공을 만들려고 하는데요. 아, 이미 말해버렸다. 근데 좀 스포일러가 된 것 같아서 말해드릴게요. 이 색깔이 맞는 게 지금 페타 이렇게 들어있는데 딱히 맞는 색깔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색깔과 가장 비슷한데 메타몬 이 색깔, 포켓몬 색깔이 이 색깔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거보다는 아닌가? 비슷한 색깔이긴 한데 그러면 얘는 마무리를 하고 중간에 얘도 한번 덮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뼈대를 얘로 하고 마무리 이걸 하면 좀 맞지 않을까. 근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이만큼 채운 다음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. 힘들고 부서지고. 그래서 한번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해갖고 덧치에 덧대서 좀 도전을 새로 해보겠습니다. 짠! 우선 제가 필라멘트 낭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뒷면이 이제 채우기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판때기 원래 한번 더 그리려고 했는데 판때기가 없어서 그냥 여기에다 그리고 붙인 다음 떼서 뒷판을 만들었고요. 뒷판에 대충대충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옆엔 좀 꼼꼼히 채웠어요.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좀 늘어가지고 잘 채웠죠? 이 상태로 이제 여기 뒤에 막고 앞에 막으면은 완성될 것 같거든요. 근데 필라멘트가 꽤 길어요. 분품 같은 경우는 짧지 않아. 그래서 완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하여튼데 일단은 잘 만들었죠, 생각보다? 아니, 진짜 이렇게 할걸. 괜히 여기 뒤에까지 채우느라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엄청 많이 채웠거든요. 그냥 두 개 겹치는 게 훨씬 나은 거 빠르네. 근데 견고, 생각보다 좀 견고하게 된 것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겠죠? 세워지긴 하나? 피규어 만들기 참 힘들다. 세워지긴 할까 싶은데 일단 도전을 한번 더 해봅시다. 일단 뒷부분도 채워주고 올게요. 그거만큼 남기고 앞에랑 옆에랑 뒤에랑 좀 꼼꼼히 해서 사방팔방으로 메꿨어요. 근데 이러면 좀 티가 나잖아요. 다 써도 될 것 같은데 인조개가 없어요. 제가 지져야 되는데도 일단 오늘 인조개가 없으니까 눈코입 정도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? 뒷부분 조금 남은 걸로 좀 채워줄게요. 코라 뭔가 인조개도 없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눈도 원위치가 안 예고 꼼꼼히 채우기도 힘들고 모양도 울퉁불퉁하지만 어쨌든 제 기준은 메타몽인데 메타몽이 아니라 구름이 완성돼버렸는데 보라구름이 돼버렸는데 인종이 있으면 나중에 지져갖고 새로 만들어야겠다. 딱딱하게 굳었어요. 깨진 부분도 있어. 어쨌든 장식품으로 대략적인 못생긴 메타몽이 완성됐습니다. 보라색 구름 같네요. 어쨌든 3D 첫 작품인데 이만큼 필라멘트 많이 남았으니까 뒤로 빼주고 신기하게 나오는 거? 밖으로 뽀로로 나오는 중. 또 많이 남았다 필라멘트. 다음에 인도비 생기면 메타몬 한 마리 더 도전해봐야겠지. 이건 좀 처음이라 나은 것 같아요. 처음이라 다 빨려나갔다. 멈춰라. 남은 중이 됐다. 뽑아내고 마무리하고 얘도 치워주고 저는 여기 있어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드디어 완성했네.